MBTI가 ISTP인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저 믿고 구해보세요. 진짜 고민 상담 못하겠다. 안녕하세요, 왓챠 배진영입니다. 네, 저는 요즘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에서 신혜준 역할을 맡아 여러분께 고등학교에서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여러가지 갈등을 겪는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기 왓챠 라디오 11 DJ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요, 혼자 묻고 혼자 답하는 셀프 인터뷰 코너입니다. 고등학생 역할을 맡아 연기한 소감은 일단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되게 사실 고등학교에 대한 추억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어서 되게 설레고, 또 오랜만에 교복을 입어서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과 도전하는 느낌으로 열심히 해봤습니다. 되게 재밌었습니다. 되게 일단 전 동생이 두 명이 있는데 제일 막내가 그때 당시에는 한 6살?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는 맞벌이를 하셔서 동생들을 약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어른인 담임 선생님께 좀 조언을 많이 구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는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준이는 학교에서 고민이 있을 때 노래로 그 고민을 풀어내고는 하는데, 저도 이준이답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직접 들어보고 사연에 답이 될 만한 그런 노래를 직접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먼저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17세 여학생입니다. 저에겐 고등학교에 올라오자마자 지방향이 비슷해 서로 친해진 단짝처럼 붙어다니는 친구 두 명이 있습니다. 편의상 친구 A, B, 저는 C라고 할게요. 1학기 때부터 항상 점심도 같이 먹고 쉬는 시간마다 만나서 매점도 같이 가고 셋이라 너무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자꾸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A에게 야, 오늘 끝나고 CIX 앨범 사러 갈래? 이랬는데 미안, 나 오늘 학원 가야 돼 이랬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보니까 A, B 둘이서만 진영 오빠 포카도 몰래 교환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 보니까 저 모르게 이 둘이서만 같은 스터디 카페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스터디 카페에 다니는 다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죠. 친구들이랑은 여전히 같이 밥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도 같이 헤어지지만 저는 대화에 점점 겉도는 기분만 들고 외로워지네요. 말하자니 너무 사소한 일 같고 왜 그래 하며 넘길 것 같은 친구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한번 이제 V앱에서 고민 상담을 해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MBTI가 ISTP인데 뭔가 너무 현실적인 조언만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원래 다음부터는 고민 상담 못하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저 같으면 얘기할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실수를 했거나 친구들은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한번 얘기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어리지만 아직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창 시절 나중에 생각하면 정말 유치합니다. 왜 이런 것 갖고 굳이 감정 낭비를 했나 싶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다시 좋은 사이로 돌아가서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그럼 이제 사연자분을 위한 선곡을 해보았는데요, 힘내시라는 마음에서 이하이님의 한숨을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한숨이라는 곡이 되게 슬프지만 위로가 되는 곡입니다. 네, 이 사연을 보낸 친구분도 이 노래를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와 마음을 좀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게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네, 이거 뭔가 너무 뭔가 제대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부르면 우실 것 같아서 불러봤습니다.
왜 그래? 네, 다음 이 두 번째 사연은요 바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소가리 한다는 게 한심하긴 한데 마음이 자꾸 갈팡질팡 잘 모르겠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2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벌써 알고 지낸 지가 7년이 넘어가요. 이야, 이거 완전 소급 친구네요, 거의. 처음에는 저보다 키도 작고 까맣고 맨날 운동장에서 축구만 하다가 땀 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고 하고 또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로 지냈어요. 중학교 때 같은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팸에도 자주 보내고 전화도 가끔 하고 서로 연애 상담도 해주게 되었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키가 훌쩍 자라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어느 날 학원 끝나고 같이 집에 가는데 지하철에 자리가 없어서 남사친 앞자리에 자리가 났는데 저에게 양보해 주더라고요. 너 앉아서 가. 드라마 많이 봤네 이 친구.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수학을 진짜 잘해요. 제가 수학 문제를 풀면 힌트를 딱 주고 제가 풀게 하는데 말로는 저보고 바보냐? 똥멍청이 이렇게 놀리면서도 이제 항상 문제 푸는 걸 잘 도와줍니다. 옆에서 뭔가 약간 츤데레 느낌이네요. 어느샌가부터 이제 집에 오는 길에 그의 생각을 하는 날이 늘어났네요. 저도 걔도 이제 곧 수험생인데 지금 마음을 고백하는 게 너무 섣부른 것 같고 또 너무 좋은 사이의 친구 관계를 망칠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친구가 점점 잘생겨지니까 인기가 많아진다는 거죠. 벌써 걔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도는 여자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놓치면 진짜 아까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아무리 어렸을 때 봐도 모르는 거잖아요. 막 이 친구가 한순 갑자기 이 포인트에 진짜 좋아질 수 있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젖살도 빠지고 키도 크고 하면서 몸도 커지고 하면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나오면서 또 엄청 부끄럽단 말이지. 아무리 소꿉 친구라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남자친구분이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친구에게 되게 양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자리 앉으라고 그러고 뭐 수학 문제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약간의 그런 이제 그린 라이트라고 하죠. 그게 약간 켜진 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사연만 딱 들어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땐 직진입니다.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하는 행동만 보면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말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또 소꿉 친구면은 또 그런 말 하기도 엄청 부끄럽단 말이지. 부끄럽고 또 만약에 차였어. 차이면은 그동안 지냈던 그런 거를 다 어색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가지고 싶다면 구해버려야 돼요. 질러야 돼요. 될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조금도 호감이 없거나 관심이 1도 없으면 이렇게 안 하죠, 솔직히. 내가 왜 해요? 잘 보일 필요가 없는데. 너무 ISTP였죠? 하여튼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BTS 선배님의 고민보다 고라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너무 많은 고민 하지 말고 저 믿고 고해보세요. 진짜 될 거예요. 그리고 차기 힘들어요, 막상 고급하다면. 불러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신나게. 오늘만은 고민보단 고해버려. 고민보다 고고 민보다 고고 민보다 고. 알았죠? 고하세요. 드라마 많이 봤네 이 친구. 제가 오늘 이제 하루 이제 왓챠 11 DJ를 맡게 됐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거 그냥 듣고 흘려보내세요. 전 진짜 못해요. 고민 이런 거 못하니까 제 거 1도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이 맞을 겁니다. 원래 당사자가 제일 맞아요. 근데 그러면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남은 에피소드들도 이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처럼 10대 청춘들의 마음을 설레고 또 아프게 하는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준희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